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김해공항과 부산항은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들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염을 우려해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고 또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감염증이며 최초 발병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확산됐는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독감과 비슷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 등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 600명에게 6월 말 이후에 입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등 학사 일정 조정도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부산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포에 부산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김해공항과 부산항은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또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마다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에서 승객들이 내리자 열감지 카메라가 체온을 측정합니다. 승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김해공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9일에만 바이러스 발생 근원지인 중국 우한 인근 장가계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두 편이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해상 검역도 강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한 선박은 항구에 들어오기 전 검역원이 직접 승선해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그 선박이나 사람에 대해서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종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상황 보고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즉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상 방역 대책반을 꾸려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 소방재난본부도 감염 방지와 상황 관리, 이송 지원을 담당하는 비상 대응반을 구성하고 또 일선 소방서 11곳에 음압형 환자 이송 장비를 적재한 전담 구급대를 배치했습니다. 보호복과 마스크, 보안경 등 감염 보호 장비를 갖춘 전문 인력은 감염이나 의심 환자 발생 시 긴급 투입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지속적인 이송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면서 길거리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원래는 안 썼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돼서 썼어요.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으니까. 폐렴 때문에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불안하죠. 혹시나 모를까 봐 제가 걸려서 가족한테도 옮길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옮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부 학교의 방학이 끝나면서 부산시 교육청도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 등은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를 중지시켰습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공포에 빠졌었는데 또다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적이 없는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제가 없고 아직까지 감염 원인도 명확하지 않아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최초 발병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보는 형태라는 것.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같은 종 간의 감염을 일으키는 통상적인 바이러스와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 감염된 변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와
89% 이상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치료 백신이 없을 뿐더러 감염 확산의 원인조차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실정. 현재 가장 유력한 확산 원인으로는 공기 감염이 아닌 사람의 침 등을 통한 비말 감염이 지목됩니다.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쨌든 변종인데 바이러스 자체가 사람 호흡기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지난 23일 우한 폐쇄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31개 지역에서 6천 명에 달하는 감염증 환자가 나타났고 13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 등에서도 확진자 100여 명이 발생했고 6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중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2차 감염 사례도 처음 입증돼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뒤 추가 발병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8명이 의학적인 검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는 공항과 관광지 등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에 있는 자국민 기환 지원 조치를 취하는 등 2차 감염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9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전까지 밝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 4종, 메르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종 등 총 6종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으로 독감과 유사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반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목 아프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증상이. 근데 중국 우한을 갔다 온 사람 더 집중관리 대상이고. 정확한 치사율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29일 기준 감염자 6천여 명에 사망 130여 명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 정도로 추정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예비 재생산 지수는 1.4에서 2.5로 독감과 유사합니다. 감염자의 침 등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자의 침이 직접 점막에 닿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가 아직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하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이때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증세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경우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마스크가 없다면 이렇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고 기침해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초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마스크 코너를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약국 등에서 KF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손 세정제는 아예 동이 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심각하다고 해서 부산에서도 이제 음성 판정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나타났다는 거는 올 수도 있으니까 여행객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기는 했어요. 이제 이런 게 기능이 좋다고 하기도 해서 일반 마스크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과 관광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광복로 일원에는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포동 등지에서는 3355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대량 구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도 동이 나고 손 세정제도 네 거의 다 나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인 분들이 오셔서 뭐 대량으로 구매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 여객 터미널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중국을 오가는 노선이 없지만 외국을 거쳐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금이라도 그걸 예방하고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도 부모님께서도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셔가지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 방역 대책반을 꾸려 비상 근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의심된다면 각 구군 보건소와 8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중국 우한으로 한정했던 검역지 지역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호북성, 후베이성을 방문한 경우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베이성 외에 다른 중국 지역에서 온 경우에는 폐렴에 있어야만 의심 환자로 분류를 합니다. 부산시는 부산대병원과 부산시 의료원에 확보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음악병실 20개 병상은 물론 격리에 검사해야 할 유증상자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종합병원이 보유한 이동식 음악기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 지역 16개 모든 구군보건소와 8곳 의료기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일단 모든 시민들은 일단 만약에 중국을 다녀오셔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으면 먼저 선별진료소를 꼭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거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기침 예절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도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춘절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간 중국인 유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입국 연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외대는 유학생 600여 명에게 2월 말 이후 입국을 권고하는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졸업식과 입학식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와 교직원의 해외 출장도 자제하도록 하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전면 보류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 확산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직원과 시민 예방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사는 영무원과 기관사 등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고 역사 내 홍보 포스터와 행선 안내 게시기, 열차 내 안내 방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대상 감염 예방 수칙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 보호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청사 방역 강화에도 나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전동차 손잡이 등 시민 접촉이 높은 구역에 기존 1.5배 이상 살균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진행됐던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올해부터 중구에서도 동시 개최됩니다. 중구와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29일 중구청에서 영화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측은 오는 7월 7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 중 3일 동안
중국 영화체험 박물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영화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중국은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 중국은 영화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영화 제작사가 우리 중국에 있었고 우리 부산의 최초의 극장이 우리 중국의 행자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를 우리 중국에 유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중국의 영화 도시의 그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역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너무 꿈꿔왔던 일인데 이번에 중국에서 아주 크게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게 됐고요. 이것이 아마도 한국영화 100년사를 뛰어넘는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에 인재들을 키워내고 또 그런 감성들을 키워내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장군은 올해 어린이집 80곳에 안심보육도우미를 지원합니다.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은 7억 1,800여 면의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지난 2018년부터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40곳의 어린이집 지원을 시작했고 지난해 80곳으로 확대해 올해로 3회째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군은 다음 달 안심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기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2월 말까지 채용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월 30일 기상정보입니다. 30일 목요일 부산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고요.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다소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부산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